주영훈, 이한이 신앙 본받고파. 이한이 딸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영훈이 배우 이한이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영훈이 배우 이한이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소식을 전하며 응원했습니다. 주영훈은 얼마 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한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죠. 공개된 사진에는 주영훈을 비롯해 개그맨 이정수, CCM 가수 연희엘 등 새롭게 하소서의 MC들과 이한이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영훈은 본인의 삶의 은혜는 오직 영성이라는 간증을 너무나 전하고 싶은데 세상 언론 인터뷰는 그런 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직접 새롭게 하소서 작가에게 전화를 걸어 출연하고 싶다고 연락하고 오전부터 달려와 녹화라고 했다. 또 주영훈은 정말 인생 후배지만 본받고 싶은 신앙심과 믿음, 방송 나가면 많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이 되리라 믿는다며 예쁜 딸 출산도 축하하고 이제 개봉한 영화 유령도 대박 나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한이의 간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미스 유니버스 대회 1위를 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4위를 했다. 한동안은 내가 했던 실수가 계속 생각나서 괴로웠다.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다고 간증했죠. 또 어머니인 문재석 권사와 언니인 이슬기 등 가족과 함께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이한이는 미스 코리아는 인생 플랜에 없었다. 왕강이 거부를 했었다. 거기 한 달 동안 살아야 해서 짐을 싸는데 예배의 제단을 너무 쌓고 싶었다. 새벽에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으신 분 언제 식당에 모여요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살인적 스케줄에도 저녁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도 모음이 붕했다. 나중에 과반수가 맞다고 했으며 또 전년도 미스 코리아가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네요 하면서 왕관을 넘겨주셨다며 너무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한이님 출산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훨씬 튜브였습니다.